자, 안녕하십니까. 야생TV입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합니다. 좀 낮에는 좀 덥네요. 자, 요즘도 끊임없이 꽃을 피우는 아이. 자, 긴 장마에도 웬만하면 꽃을 피우는 아이가 바로 이 아메리칸 블루죠. 블루데이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 된 이름은 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아메리칸 블루 부르합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거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유행 많이 했고 판매도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좀 뜸하더니 요 근래에 또 입고가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이클이 되는 건지 꽃도 좀 유행이 좀 있습니다. 이게 돌고 돌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많이 각광을 받던 꽃들이 차츰 잊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꽃의 장점은 뭐냐면 물도 그런 대로 좋아하고 햇빛 굉장히 좋아하고 키우기 쉽고 온도만 맞으면 연중 꽃을 피워요. 뭐 25도 전후로 맞춰주면 꽃을 잘 피우기 때문에 제라늄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뭐 30도 정도 돼도 괜찮고, 또 여름 장마의 습도에도 잘 견디는 편입니다. 그때 물론 물을 안 줘도 되고요. 제라늄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 정도로 그냥 누워서 똥 먹기 식으로 쉬운 꽃이 바로 이 아메리칸 블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우선 주의할 게 뭐냐면, 키우시면서 물을 잘 자꾸 떨어뜨리면 안 돼요. 물을 떨어뜨리면 꽃봉오리가 잘 안 나옵니다. 정지를 한다는 거죠. 그 물주기를 제일 잘해야 되고요. 햇빛은 직광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베란다에서 많이 키우시는데 카페 창가에서도 많이 키우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노지에서 키우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거리대가 있어가지고 행잉으로 걸어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아요. 여러분들 베란다에서도 행잉으로 한 두세 개 걸어놓으면 아주 품위가 있습니다. 이게 물론 노지 월동 전국이 다 안 되고요, 베란다 월동은 좀 되고, 제가 생각에는 대전 정도까지는 무거운 베란다 월동이 되는데 그 너머로 올라가면 아마 보통 이게 5도 내지 10도, 10도 정도 내려가기 시작하면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충격이 가기 때문에 아마 보호를 해주시는지, 아니면 보호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불을 떼줘야 되겠죠. 물주기는 이거는 위에서 주는 것보다는 급할 땐 주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밀식한 게 아니라 밀식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주는 것보다는 이제 저면 관수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절대로 물을 자꾸 떨어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습은 안 되지만 그게 제일 주의하셔야 되고, 근데 단점은 뭐냐면 또 이제 개화 기간이 짧아요. 하루나 이틀밖에 안 됩니다. 또 요거는 종자를 번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점점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개화를 안 해요. 꽃을 안 핍니다. 그래서 온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못 해줄 때는 이제 꽃을 좀 잠시 포기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순지르기나 순자르기, 가지치기, 이런 걸 훤하게 해줘가지고, 가지를 세 가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늦가을이 돼서 이제 꽃이 많이 다 피고, 아니면 온도가 떨어져서 꽃이 안 필 때는 이렇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전지를 해주셔야 돼요, 얘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 부분에서 한 10cm 정도 자르시면 딱 맞아요. 이게 15cm 분이니까 여기 좀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걸 너무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잘라주면 어디서 또 순이 나면 요 부분에서 순이 나와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순이 나옵니다. 한 두 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많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거 이것도 여기쯤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좀 자를까요? 제가 꽃이 아직 있는데 여러분 보시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잘랐잖아요. 여기 있으면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자르면 여기도 요런 데서 나와요. 이런 데서 다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여기 보면 여기를 자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고, 이 대도 보세요. 자, 이 대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두 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파리가 다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자르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삽수로 쓸 거예요. 꽃이 졌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꽃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요런 부분들이 다 싹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자르시면 여기서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쳐줘야 돼. 이 부분도 보시면 여기를 잘라서 두 개가 나왔거든요. 여기 두 개가.
6일 잘라서 이거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이렇게 쳐주시면 요런 데서 또 나와요. 이런 데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잘라줘서 순 치르기, 순 자르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요런 데서 두 개가 나오고 네 개가 나오고 하거든요. 짧은 거는 끝에만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끝에만 이렇게 꼬집기 열어 이렇게 꼬집기 하시죠. 꼬집기. 짧은 거는 꼬집기 해주시면 돼요. 이 긴 거는 코나 위에서 길게 길게 하면 요 위에 꼬집기 하면 돼요. 여기. 여기를 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에서 또 싹이 나오죠. 이런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겨울쯤 되면 온도가 뭐 25도, 20도 이렇게 맞추기가 힘드니까 그때 좀 자라면 또 잘라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요만큼 자랐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잘라서 잘랐어요. 그리고 얘가 또 이만큼 자랐어. 그러면 거기를 또 잘라. 그때 언제냐면 여기 이파리가 요 잎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있을 때 두고 자르면 좋습니다. 그렇게 항전질 하셔야 돼. 그럼 이 안에가 좀 훤해집니다. 너무 많은 거는 이렇게 잘라서 삽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물 있잖아요, 물. 그럼 이거를 이걸 다 떼내셔야 돼요. 이거 떼내시고 이만큼 훑으세요. 이만큼 한 4, 5cm 이렇게 4, 5cm 훑어버리세요. 그리고 여기 꽃이 있지만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잘라버리세요. 여기. 그래서 잎이 많으면 또 증산작용을 하니까 안 되고 그때는 잎을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두고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걸 훑은 걸 여기다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뿌리다. 물꽂이 잘 돼요, 이거. 자, 긴 거죠, 이거.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훑어요. 한 4, 5cm 훑어. 그리고 이파리를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안 해도 잘 살아요. 근데 이게 정석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냥 사다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물에다. 그래서 방 안에 두셔도 됩니다. 따뜻한 방 안에다가 창가, 밝은 창가에다 두세요. 얘 햇빛 봐도 잘 살아, 얘는. 굉장히 잘 삽니다. 삽목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삽목하시면 돼요. 비료는 뭐 1년에 코팅 비료 한두 번 정도 주시면 됩니다. 한 번 주면 한 6개월 정도 가니까 이제 그 정도면 거의 되고요. 그리고 흐린 날씨가 계속되고 그러면 또 꽃이 또 오므려서 안 펴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따기, 적심, 꼬집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순이 많이 나오고 내년 봄에 꽃을 많이 피우게 돼 있습니다. 뭐 아메리칸 블루는 되게 쉬운 꽃이라서 키우기가 그렇게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 내가 너무 여기가 좀 오밀조밀해서 좀 여러분한테 해드리기가 좀 너무 복잡해서 막 우왕좌왕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메리칸 블루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문자 날려주세요. 자,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